지금 찍고 있나요? 오, 안녕하세요. 정말 시험이 끝나서 정말 행복한 저입니다. 아니, 저희 어떡하죠? 여기 할 게 없어요. 진짜예요. 여기 정말 할 게 없어요. 자, 날짜 인증을 저희 학교 앞에서 해볼게요. 6월 30일 1시 38분입니다. 와, 진짜 시골인데 어떡하지? 진짜 자연과 아주 가까운 학교예요. 서울 왔다가 여길 오면 너무 달라요. 그렇지 않아요? 버스도 안 오고 그냥 주변이 다 초록초록하니까. 그래서 제가 약간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벌레가 많잖아요, 여기. 사실 저도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래도 잡을 수는 있다. 근데 바퀴벌레는 못 잡지만. 진짜 자연 같지 않아요, 지금? 근데 여기가 진짜 다 풀이고 초록초록하니까 제가 서울 처음 갔을 때 진짜 놀랐어요. 약간 진짜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, 제가.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래 이랬나? 라는 생각까지 해봤어요, 제가. 여기서 제일 높은 건물이 진짜 제일 높아봤자 15층? 한 20층? 그 정도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한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아니, 이제 여기 말 광주 시내가 있거든요? 거기에 왕가탕후루랑, 저가 좋아하는 탕후루집이랑, 뭐였더라? 아, 서브웨이가 생겼어요. 여기에 서브웨이가? 이러면서. 여기에 탕후루가? 이러면서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, 저희가. 생각보다 있을 건 다 했어요, 여러분. 많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랍니다. 일단은요, 생각보다 빵빵하죠? 일단은 슬레어가 있고요. 저희가 반티를 맞췄어요. 저희가 좀 있으면 졸업사진을 찍기에 저희 반은 드래곤볼 20개. 제가 먼저 하자 했어요. 제가 주도자예요. 대박이죠? 네,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저 3학년이잖아요. 그래서 나 3학년이다 약간 이렇게 티낼 수 있어요. 네, 먹으면서 금지한촌으로 가볼까요? 근데 약간 여기 살면 계절을 확 알 수 있어요. 식물이 많으니까.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. 이제 겨울 이제 싹이 좀 트기 시작한다. 봄. 진짜 너무 계절을 잘 알 수 있어요. 약간 벼 농사인데 또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많이 보이거든요. 벼 농사를 지으면 진짜 계절이 확 와다. 가을 되면 이제 추수할 때잖아요. 그래서 점점 없어져요, 벼가. 그럼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. 약간 신기해요. 제가 그래서 학교 나올 때 사실 정말 보였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진짜 웃으면서 내렸단 말이에요. 좀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촬영이라 좀 많이 웃겼어요. 여기서 인라인 타보고 스케이트보드 타보고 정말 많은 걸 한 것 같아요. 수민 언니 아니면 토니 언니랑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, 저. 사실 근데 여기보다 서울이 정말 재밌긴 해요. 서울의 맛을 알아버렸어, 난 이미. 제일 신기했던 거요? 진짜 많긴 한데 그것도 신기했어요. 그 현금 없는 버스? 그거 보고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! 버스에서 현금을 못 낸대! 그렇게 했거든요? 그래서 그때 옆에 혜린 언니가 있었는데 그 말 듣고 혜린 언니가 야! 그거 많은데? 이래가지고 에? 나 처음 보는데?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. 안돼, 진짜 여기가 시골이라 해서 막 진짜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, 여기에. 지금은 2시 20분이고요. 저는 이제 곧 연습을 하러 갈 겁니다. 제가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. 그 수민 언니랑. 정말 옛날 노래죠. 20년 전 거 아니에요? 저희도 아는 노래이기에 연습을 하고 있어요. 약간 기본기 춤이 좀 많아서 해보려고 합니다. 시험이 끝났으니까 연습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놀려고 합니다. 시험 잘 보셨나요? 조용히 할게요. 평평한 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? 이런 거 너무 잘 부서질 것 같은데.
않은 것 같아.